이번에 할 게임은 장례식이라는 게임입니다. 장례식 내가 검색을 했어요. 잘못 읽은 줄 알고 번역기를 돌려서 검색을 했습니다. 게임 이름 장례식이에요. 전혀 장례식 같지 않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좀 옛날 같은 형식인데 되게 좀잘 만들어진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로딩. 아니, 난 당연히 이거 뭐, 이 게임 이름 하면 뭐, 다크, 뭐, 소울, 다크, 뭐, 에덴, 아니면은 뭐, 무슨 블레이드, 뭐, 슬레이어,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냥 뭐, 장례식이니까, 장례식입니다. 시즌 이벤트 개최, 숲, 인류가 사라진 도시, 동물과 식물, 곤충, 곰팡이를 지배하게 된다. 어둠의 사제. 오, 재밌어 보이는데? 튜토리얼, 새로운 모험자를 생성하여 모험을 시작해봅시다. 처음엔 좋아하는 직업으로 플레이해봅시다. 새로운 모험자, 눌러보죠. 전사. 나는, 다 눌러볼게요. 생긴 게 궁금하니까. 세부 사항 한번 보고요. 근력 10, 기교 10, HP 100, 피해 감소 10%, 선제공 40%, 치명타 회피에 도금 붙어 있네요. 괴력이라는 보라색이 있죠.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랜덤. 사냥꾼. 기교 10, 냄새 추적에, HP 50, 회피 10, 명중률. 마법사. 이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주인공만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승려. 근력, 신앙, 체력. 나 기본 캐릭터 전사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다 보겠습니다. 뭐야. 성기사. 야, 멋있게 생겼다. 진짜로. 근력 10, 신앙 10.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읽어도 의미 없으니까. 드루이드, 닌자 이런 거 보죠. 잠깐, 닌자 먼저. 닌자처럼 생겼는데. 드루이드는 뭔가 마법사처럼 생겼네요. 뭐 드루이드도 마법사 같은 부류니까.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그런 사무라이가 아니라 좀그 만화풍의 사무라이네. 마검사. 마검사인지. 마검사라고 합니다. 예. 혈류. 마검사. 강령술사. 강령술사. 기교 신앙. 강령술사인데 되게 튼튼해 보여서 마음에 드네요. 네크로맨서 같은 거죠? 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사악한 마술사, 인류는 이미 사자를 되살릴 수 있는 마법이 들어있다는 거 보니까 소환 계열도 이게 돼 있나 봐요. 내가 이런 류 게임을 안 해봐서 광대. 저글링. 길거리에 암살자. 아, 광대. 마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장례식? 얘는 목이 없는데? 목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엘프. 엘프가 종족이 아니라 직업이었군요. 그렇군요. 인간 다음으로 수감하는 종족. 얘도 엘프 아니야? 뭐지? 발키리. 어우, 이거는 뭐. 얘는 2000 마석이네? 능력치가 더 좋은가? 신의 목소리. 한번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너무 센건 하고 싶지 않은 노숙자. 강해 보인다. 목적지. 쓰레기를 찾으며 필요한 물건을 모은 노숙자. 이건 뭐야? 직업마다 초기 기술 장비 성능에 나름 새로운 직업을 해가면서 언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계 돌파 수집가. 한계 돌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한계가 제한이 없는 특별한 직업인 것 같아요. 페어리. 팅커벨. 어디 볼까? 아,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2000이 돼 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사를 시작을 해야죠. 자신의 육체로 단련한 무기로 싸우는 전사. 모험가 중에서 가장 수많은 직업이다. 세부사항은 괴력, 근력, 기교, 최대 HP, 피해 감소, 선제 공격, 치명타 회피, 도금 붙어 있습니다. 처음 직업 중에는 역시 난 전사가 좋습니다. 전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지품 뭐죠? 다크소울처럼 가지고 시작하네요. 회복 물약, 행운의 동전, 탐욕의 지갑. 특별한 아이템이 있을 텐데 보통. 마법의 지도, 정화 물약, 자극제의 마석, 나브약, 비약. 5마석, 아, 5마석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면 되는 거야? 정화의 물량은 상태 이상 회복 같은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태 이상이 초반에 걸릴 순 있겠는데, 어차피 약초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마법 지도는. 지도는 보는 법을 모르니까, 탐욕의 지갑. 설명이나 써놓으면 안 될까? 제발, 제발, 진짜. 아, 그냥 회복 물량, 아, 탐욕의 지갑 가져갈까? 행운의 동전. 나 이게 왠지 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목적지 정할 수 있는데. 미궁 있고, 미궁이 제일 약한 거야? 누가 봐도 제일 세 보이는 숲! 숲이 제일 약하네. 숲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제 닉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안 되나? 아, 되네. 아, 좋아요. 곰 개시. 오, 재밌을 것 같다. 숲. 던전에서 다음으로 이동할 방을 선택하여 깊숙한 곳으로 항해해 봅시다. 뭔가의 유해로부터 장비나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볼수 없다, 볼수 없다, 볼수 없다. 문. 뭐지? 이벤트 횃불. 이거 뭐야? 이 칸까지 앞을 볼수 있다. 튜토리얼. 전투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진행됩니다. 기술을 사용하면 적도 기술 사용해오는 선제 방식입니다. 더 소모되지 않는 기술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턴이 많이 소모되는 기술도 있다는 거죠. 소모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이건 뭐죠? 장비 기술 일람 전투기로 기술 일람 한번 보죠. 공격 회오리백이 막기 대기 행운의 동전. 이게 뭐야? 행운의 동전을 던져서 일시적으로 행운이 증가한다. 위력 50. 3턴 동안 턴 소모하지 않는다. 일회용. 아, 이건 아껴두고 공격하지 일단. 센데? 아, 28. 멋있다. 대전석. 적의 공격에 반응하여 반격한다. 위력 20. 레벨 기반 10턴. 레벨 기반에 따라서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다르다는 거겠죠? 재사용되기는 20. 방? 방 20개 정도? 부급 물자도 앞으로 싸우면서 이런 물자가 필요할 것이다. 수라. 뒤를 돌아보지 아름다운 여성이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는 것 같네요. 그녀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은 채 등을 돌려서 생명을 더럽히는 행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대로 어디론가 걸어가 떠나버렸다. 뭐지? 두 곳쯤,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지금 횃불 들고 있고. 대전석을 사용하면, 아, 지금 사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마물과 넓음이 있죠. 어둠이 있고요. 저는 횃불 들었으니까 어둠으로 가겠습니다. 어둠 거 싫어하긴 하는데 어둠으로 갑니다. 아니, 시체. 2층에 보스가 멀지 않은 것 같다. 보스까지 거리가 줄어들었다. 이거 강릉숲사죠? 아까 직업 선택하면서 봤던 거. 싸웁니다.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건데 회오리백이를 한번 해보죠. 아씨, 공격해! 보호막이 깨지지 않아서 턴이 있네. 쓸수 있는. 근데 나 공격이 안 되는데? 아, 되는구나. 한번 더. 아, 뭔가 좀 많이 쓴데? 아, 이러지 말자. 아, 너무 세잖아. 아, 일단 싸워보자. 원래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 뭔가 불합리한 것 같긴 한데, 이 전투력이. 숲 1층에서 사망했다. 몸짱 힘이 다했다. 저주받은 시체는 영원히 지하에 방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처음 시작 맵을. 그런가 봐요. 돌아가셨네요. 새로운 몸짱합니다. 동전 말고 지갑을 한번 해보지. 목적지가 숲이라서 그런 것 같고, 미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돼. 갑니다. 미궁. 두곳중 어느 곳을 갈지 정하세요. 횃불로 가죠. 안전한 데로 가죠. 마물과 비접음이 있고, 시체와 마물과 순풍이 있다. 순풍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뒤에까지 보고, 둘다 마물 있죠. 다 마물 있네. 평화가 있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시체도 루팅해야 되고, 순풍. 싸움을 가속시킨다. 대기 최대 1시간, 최대 1이 된다. 대기 시간 최대 1이 된다. 그러니까 회오리백이 연속 쓸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씁니다. 아, 이게 정상이네. 내가 잘못 간 거였네. 다음 기술을 습득했다. 아, 기술을 가차가 돼? 다시 고르기. 어, 재밌다. 방어 테스트 다시. 아니야. 안 되는구나. 이게 뭔데? 방어적인 스타일로 싸운다. 위력은 턴을 소모하지 않는다. 뭔 소리죠? 피해 감소 5톤 지속. 아, 데미지 감소는 없네요. 그냥 피해 감소만 붙어 있네요. 위력 25.
이거는 뭔데? 됐어. 됐어. 일단 수락하자. 일단 수락하고. 내 캐릭터를 좀 보고 싶은데. 기술 일람 들어가서. 방어태세가 생겼네. 그니까, 평타가 사라지고. 그래, 한번 해보죠. 별로 많이 안 해봐서 좀 불안하긴 한데. 태세 해줍니다. 공격력 약해지고 피해 감소 붙은 상태에서 회오리 100일. 방어태세. 때리는 게 아닌데? 막기. 방어태세. 이거 뭐야. 대기. 방어태세, 대기. 방어태세, 대기. 방어태세, 대기. 세월이 배기. 장난하나. 기술 바꿔. 나 평타가 사라졌는데 어떡하죠? 평타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로. 됐어. 그래서 일단 가야죠. 넓은 데로 갑니다. 도주가 될 것 같아 넓어서. 방어 일단 막어. 도망. 좋아. 시체 갑니다. 사방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 막아 일단. 체력이 다 차있네. 회오리. 백날 회복해. 나는 막으면서 버틸 거야. 데미지 안 들어오고요. 막고 이거 잡아야 된다. 좋아. 시체. 정조주는 뭐야? 이거 궁술 기술 아니야? 일단 수락합니다. 바꾸는 게 뭐야 이거? 됐고 다시 골라봐. 그래 하자. 기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단검 초척이 생겼네요. 단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잠깐. 이거 휴식 있는데 일단은 전류로 갑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게. 단검 초척. 되네. 방어. 평타가 괜찮다. 평타를 버린 게 내 죄야. 잠깐만, 단검이. 그래. 잡았죠? 네. 아주 비묘하게 잡는데. 현재 위치 비밀 통로 갑니다. 여기에 숨겨진 게 들어갈 수 있다. 방 구조가 초기화된다. 일단 막고요. 해우리 합니다. 먼저 빗나갔죠. 역시 빗나가. 단검 좋아. 이벤트 보자. 해피 불능. 좋아. 투척 버티네. 오래. 턴소모 안 하지. 방어 태세가 맞다. 자, 경험치 먹어주고요. 장비가 변경된다. 좋아. 바꿉니다. 이게 변경이 된다고 뜨는 거고 수락을 하면 되는 거죠. 무시면 안 되는 거고 수락을 합니다. 이동. 묘비를 선생한 날카로운 칼날이. 다크스 던전 같은 느낌인데. 다크스 던전 해본 적은 없는데. 문으로 가죠. 내부를 볼 순 없다. 회전. 방어태세를 바꾸고 막. 단검. 방어하고. 대기. 방어. 막고, 단검. 단검이 잘 맞네. 미스가 없네. 이동해. 행운이 있으라. 행운이 되면은 뭐가 바뀌는 건지 알려주셔야죠. 임무. 이거는 그거네. 고대의 폐왕 죽이기. 다 먹고요. 흔적 휴식. 휴식을 취하기엔 체력이 좀 넉넉하죠? 흔적으로 갑니다. 레벨업을 했네. 해골 레벨 3. 해오리 백이. 해오리 백이 세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청 센데. 넘어가.
코볼트 3 당검 일단 던지고요. 한 방이고요. 레벨 4 됐고요. 레벨업해서 체력 회복했고요. 안 돼, 이거는 무시해야 돼. 일단 봐, 보기는 보고. 아, 쟤도 이거 무시해야 돼요. 회오리백은 아니야. 돌려봐. 거리 됐어. 무시. 마물 전류 있는데 일단 전류로 갑니다. 마물이 없는. 이거 보스가 있네요. 어둠보다 묘구리 낫겠죠? 시체를 얻을 수 있는 좁은 구리다. 타이탄. 아니 무슨 벌써 타이탄 같은 게 나와? 아 뭐 좋아. 일단 투척 먼저 하고 간을 보고 이 회오리백이 들어가면 잡을 것 같거든요. 뭐가 어찌됐건 피해 감소 두 번 적용해서 데미지 무효화시키 회오리백이로. 아 이긴 거 아니야? 아 위험하다. 뭔가 위험하다. 아 위험했어. 지금 대기 시간이 30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방어태세 갖추고. 잠깐만 내가 됐네. 아 아니야 안 됐어. 잠깐만요. 방제를 안 바꿨네요. 장례식 방제를 안 바꿨어. 잠시만요. 아 됐어. 가루 본능 됐어. 재밌다 근데 이거. 아 대기하고 방어태세 하고 대기 다시 하고요. 방어 다시 방어하고요. 이게 너무 대사용 대기 늘어나는 게 너무 크다. 방어 대사하고 대기도 이제는 당검 투척. 체력이 죽었네. 아 좀 남았었네. 체력 레벨 올라서 회복 물량. 아니야 바꿔. 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하 막기 버려야죠 이러면. 아니 방어 대사 버리자. 다시 고르기. 스킬 레벨업 괜찮네. 이러면은 들어가죠. 자 방어구 바뀌었죠. 무신앙 뭔가 좋은거죠. 명중률이 올라간다. 무신앙 자신의 기술로 직접 회복할 수 없지만 다른 수준의 경우 5배를 회복한다. 나 지금 회복 기술 없으니까 딱이죠. 수락합니다. 결계 시체 루팅 해야죠. 레벨업 해서 야 체력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장비 바뀌면은 일단 방어태세가 레벨업이 됐으니까 탄소마저는 방어태세 플러스 받기를 해서 견뎌주고요. 단검 던져줍니다. 회전벽이나 아껴두고 회복을 올릴게요. 딜이 안 들어오니까 대기. 아주 회피했죠. 회전벽이 아껴둡니다. 다음 단검을 잡을 거예요. 단검 좋아. 마비 오 괜찮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마비를 하죠. 네. 뭐가 됐건 상대를 멈추게 하는 최고 CC가 아니겠습니까? 회복을 하고 싶은데 170이면 사실 회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밀 통로도 괜찮게 보는데 횃불 이렇게 가죠. 이 붉은색 방이니까 아직 처음 보는 데니까 가서 결계 봉인결계에 의해 보호막과 상태 변화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보호막 가면 상태 변화 무효화. 상태 변화가 무효화됐다는 거는 그냥 때려야 된다는 거죠. 회전벽이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안 맞아. 딜은 끝내주는데 마물 허수아비 단검. 아 세다 얘 세다. 마비시켜서 재사용 대기시간 올려주고요. 막아주고요. 평타는 대기시간이 없는 게 너무 크네. 대기하고 단검 좋아요. 이벤트 봅니다. 고대병사 회전배기. 아 맞으면 그냥 한방이야. 단순한 묘비처럼 보였지만 각도를 바꾸는 것으로 장치가 움직이는 스위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동 연구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좋아. 시체 지금 루팅해야죠. 늪으로 가서 모험자의 유해이다. 남겨진 이 물건에서 강력한 마력이 느껴지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야 근력 20에 기교 17에 위력 11에 체력 무조건 가져가야지. 수락. 이벤트 보죠. 방구석에 보물 상자가 텅 방치되어 있다. 보물을 손을 넣을 수도 있지만 함정에 설치되어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열기. 야 신마석 좋아요. 이렇게 벌어가는 거네. 마물 순풍 대기시간 없어지는 거죠. 이걸로 갑니다. 대기시간 없어지면은 회오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마비 걸고요. 마비가 턴을 소모 안하네. 단검 던집니다. 아 좋아. 아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데.
상태 이상 회피, 아, 아, 회피 20%. 이걸로 하자. 데미지가 세니까. 뭔가 잘 되고 있다. 평타를 버렸는데. 이벤트 보죠. 흔적이랑. 사제, 회오리 배기. 너무 좋다, 회오리 배기. 열기. 마석 하나, 좋아요. 아니, 이벤트가 이게 다야? 문이 있는데, 일단은 휴식 취하기에는 아직 아니고, 문으로 가죠. 그냥 나갑시다. 던지고, 왜 이렇게 세냐? 순풍과 마물. 시체 루팅 해야죠. 마비 걸고, 막아. 아, 마비 괜찮다. 괜찮다. 단검. 지금은 사실 의미 없었던 것 같은데. 회오리 배기. 좋아요. 지금 조합 괜찮은데? 응급처치 이거 뭐야? 신속하게 체력을 회복한다. 아, 나 무신상이라서 이거 뭐 쓸모가 없죠? 바꿔줍니다. 거리 필요 없죠? 소라. 무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 시체 보스. 아, 망했어. 일단 거리 벌리고, 흡혈 올라가고, 마비 걸어요. 막아. 일단 막아. 아, 혼란. 아, 혼란. 막아. 단검. 단검으로 잡아야 되는. 그렇게 안 세네. 일단 마비 걸고, 거리 벌립니다. 대기해. 거리 벌리고 대기하고, 한 막은 다음에, 추적. 아이씨. 아, 잠깐. 그만해. 그만해. 추적 던져. 아, 진짜. 이럴 거야? 이건 마비 걸고 거리 벌립니다. 대기하고, 투척하고, 막기하고, 대기하자. 출혈! 아, 저 던져. 아! 엔간이에. 적당히 피해. 미치겠어, 사람. 대피하고, 회전배기도 어차피 안 맞지. 단검이 안 맞으면 얘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뭐 지금 거리를 내가 너무 벌려서 그런가? 서로 안 맞는 건 아닌데 나는 맞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래! 이게 뭘까 그 만원짜리가. 죽은 자의 유해사 돌려. 징벌. 신앙 기반 별 필요 없는데 지금 때릴 게 없거든요? 거리를 바꿉니다. 타격을 해야 되니까. 방어구가 엄청 좋은 게 나왔네. 무신앙이 사라졌네요? 피해 감소 10%에 명중 붙어 있는 게, 지금 끼고 있는 게더 좋은 것 같거든요? 다시 고르긴 됐고, 무시하고. 아, 장비 많이 나오네. 기교 44에, 기교가 그러면 몇이 올라가는 거예요? HP 올라가고, HP 최대 올라가고, 고품질. 아, 이걸로 갑니다. 근력은 줄지만. 평화 마블 가야죠. 체력 있으니까. 아, 체력 580이야? 징벌해! 아, 단검. 됐다. 뭐지? 화제라서 그랬나? 이제 휴식 한번 하고 싶은데, 징벌하고요. 아, 징벌 딜이 왜 이렇게 쓰레기야. 기교가 높아서 데미지가 올라갔구나. 치명타 회피 무신앙. 명중률이 낫겠죠? 아, 다시 한번 고를까? 아, 됐어. 무시. 시체 평화. 시체 갑니다. 검강 뭐야? 공격하면서 무기를 강화한다. 야, 죽이는데, 이거? 바꿔야지, 이걸로. 수락합니다. 검강. 시체와 횃불과 마무리 있는 곳으로 가자. 검강. 어우, 야. 이거 좋은데? 선정 20% 상태 이상 회피, 근력. 아, 근력 올라가는 거 해야죠. 검강이 있으니까. 시체. 근력 기교 막 올라가서. 아, 얘 평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일단 검광 붙여. 뭐야, 다한 방이야? 기교 36. 기교 이제 좀 낮아져도 되거든요. 근데 관통이 있고, 걸작인데. 관통이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벤트. 수상한 여행자가 몸자에게 무구의 강력한 힘을 불어주겠다고 다가왔다. 와, 명중률 올라가?
명중률 올라가면 해야죠. 수락합니다. 양쪽 다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계속 왔으니까 건강 지나가네. 명중률 올라갔는데. 아 좋아요. 암울 25마리 써도 되었다. 체력도 지금 높고. 이벤트 보죠. 건강. 아이씨 투척해. 좋아. 이동. 비밀 통로 갈까? 시체 가죠. 독수리의 눈. 됐어. 이거 됐고 다시 골라. 공격 왔다 드디어. 바꿔. 내 생각에 지금 마비 필요 없거든요. 공격력이 너무 세서 필요 없고요. 수락합니다. 단검도 나중에 바꾸자. 휴식 있다. 아 좋아. 저기 내가 아 공격 있구나. 공격 아 10이네. 공격 별로 안 돼. 건강 열어. 상자 기생수 싸움. 아 평타 치고 건강 쓰고 단검 던지고 평타 치고 건강 쓰고 됐어. 마석 6개 레벨업. 공격력이 상승하는데 선정 20% 강란. 와, 나 이거 할래. 조종 못하는 대신 두 배로 써지는 거. 수채 미로. 미로가 있네요. 비밀의 약병 뭐야. 야 괜찮다. 가져갑니다. 문이냐 횃불이냐. 문으로 가. 횃불로 가자. 아 에이 고온. 아 고온 듣기만 해도 무섭죠. 보스 잡아야 되니까 보스로 갑니다. 자 이제 볼까 실력 좀 싸워봐. 아 저기 안 싸우세요? 내가 싸우는 거니 뭐죠? 아 혼란이 걸렸다. 지금 걸렸네요. 아 어 세다 강하다. 첫 탄만 내가 할 수 있고. 어, 좋아요. 이런 무조건 건강해야죠. 어 한 방 보스도 한 방. 기교 40에 반격 20 도금 돌려. 기기 우리기 이거 뭐죠? 그래 교체하고 이벤트 좋아요. 건강 세다 진짜 세다. 혼란 걸린 다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다. 특별한 기술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강화 대기. 이게 뭐야? 대기를 강화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턴 지켜본다. 미력상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척후의 대기. 그래? 대기를 상승시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네. 일단 횃불이랑 시체 먹으러 갑니다. 함정 회피 고품질. 아 좋다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대기만 바뀐다는 게 좀 흠인데. 이벤트 고온 함정 회피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대기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게 대기 시간이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참 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가속. 오 좋아. 이거 늪으로 가야죠. 야 알아 싸우네. 잘 싸운다. 이벤트 야 전갈 관찰을 한다고. 잠깐 뭐 관찰 같은 기술 없어 나한테. 아 척후에 대해 관찰이야. 건강해 그럼. 좋아요. 레벨업. 상태 이상 회피 고품질 무신앙. 나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명중률이 너무 좋아요. 이게 명중 안 맞으면 암 걸리니까. 아 됐어 무시해. 무신앙. 아 또야? 광란 포박이 걸려있네. 이게 하나가 추가됐네요. 아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는 진짜 괜찮다. 막 금색이네. 시체 방은 시체가 당신을 눈치채고 습격했다. 뭐야. 아, 그러합니다. 시체. 어 뭔 소리야. 거리를 걸릴 수 있다. 다시 고르기. 힘 모으기. 아 이건 됐어 무시합시다. 이거 평타만 쳐도 지금 이기네. 너무 세서 지금 혼란이. 이미 다른 유저나 그런게 죽었던. 아 다른 유저
그런 게 연동이 될까요? 함정 회피. 독성 기체가, 함정 회피를 피했죠. 이벤트 순풍 갑니다. 대기 시간 줄어드는 거. 지수치 알람입니다. 제 컴퓨터에 뜨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체력이 보이는구나. 아, 척후에 대해가 그 뜻이었네. 상자 열죠. 왜냐면 이미 함정 회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 이미 잡았어? 날개 달린 이상한 모습의 기사가 이쪽 향해 다가왔다. 당신은 기사를 살펴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기공은 이미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부인의 기감이군요. 감탄하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기공과도 자항을 겨루고 싶다. 그는 자리를 떠났다. 다음에 만날 것 같은데? 보스 같은 것 같은데? 특별 이벤트? 욕을 갑니다. 아, 너무 세다. 시챕 조합의 민간 빌자드맨. 아, 관찰하고요. 관찰 괜찮네요. 저기 잘 써. 진짜 잘 써. 강전사 그 자체다. 이거는 체력 회복인데 나 무반응이라서 못하죠? 강타. 좋아. 되게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수락합니다. 어차피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평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잠깐 그거 강타가 꽤 괜찮네. 사용시간이 괜찮네요. 오, 레버파죠? 함정 회피 무조건 들고 갑니다. 함정 회피 너무 좋아요. 또 나왔어? 다시 골라. 아, 됐어. 함정 회피 할 겁니다. 비밀통로 마음을 묘굴 가죠. 마음을 어둠 시체 먹으러 갑니다. 아, 좋아. 수직배기. 와,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이걸로 바꾸죠? 네, 이걸로 바꾸죠. 185네? 100이랑 맞기는 나중에 무기가. 내 생각에 이 강전사로 게임 끝날 때까지 쓸 것 같습니다. 너무 세서 지금. 이게 뭐죠, 얘? 제왕열? 위력 22. 무신앙, 숨겨둔 없니, 피해 감소, 명중이 빠지는데 위력이 뭐죠, 이거? 아, 위력 영향, 185면 200까지 올라간다고? 괜찮네. 추억을 한다, 오, 괜찮네. 이걸로 가져가죠. 위력부터 있고, 숨겨둔 없니, 괜찮은 것 같네요. 명중이 너무 좋긴 한데, 나중에 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새로운 장비 이거 봐야죠. 이거 아닙니다. 붓이에요. 오! 그럼 결정적 한수. 아, 명중률 증가 퍼센테이지 있었는데. 야, 너무 좋다. 근데 이거면 강전사 필요 없죠. 진짜 필요 없게 됐네. 전설의 무고 1일 줍다. 아, 좋아요. 빚어본대로 가죠. 도망 못 가도? 도망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수직배기. 야, 3연타. 방어구에 숨겨둔 암리 효과로 3,4 매기고 용의 이빨로 추가 타 들어간거죠. 확정으로 권력기 열기술. 이거는 고온으로 갑니다. 축배기. 광전사가 사라진 것 같은데? 상태상 면역 같은 게 생겼나? 비밀 통로 가죠. 아, 너무 설마 전설 무기가 뜰지 몰라지죠. 근데 광전사 붙은 걸로도 꽤 많이 갔을 것 같긴 한데. 야, 너무 좋은데? 3연탄인데? 이걸 누가 써? 무시합니다. 이거는 고개사 잠시 회피가 증가한다. 아, 무시하고요. 같이 돌릴 것도 없어. 보스. 네, 보스 이제 한방 컷 예상합니다. 감각 먼저 쓰죠. 야, 샌드 베이모스 특식. 한방 5층 클리어. 함정 회피 고품질. 받아 넘기기 20%는 뭐야? 아, 회피 근력 15%. 오, 괜찮다. 이거 기교도 올라가고. 함정 회피가 너무 좋아서 무시합니다. 함정 회피가 너무 좋아. 안 돼요, 이건 너무 안 돼요. 잡고 있는데 선빵 치면 이길 것 같거든요, 수직배기로. 아, 안 맞췄는데 피해졌어. 아, 건강. 아, 좋아. 경치 400에. 아, 강화 나왔죠? 여기서 마무리만 추가되는데. 아, 좋지. 이거 해주면 좋지. 돌려볼래, 좀?
HP 3대 올라가죠. 수락합니다. 아, 좋아. 훌륭해. 이거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잖아요. 이벤트 봐야죠, 그러면. 마블 갑니다. 자폭바위는 좋아요. 레벨업, 풀필. 쉬긴 뭐이셔, 다시 올라. 근력 58? 아니, 부시. 위력이 붙어있으니까. 이벤트 봅니다. 새끼용 수직배기. 검강. 아우, 좋아. 이동. 아, 득템이야. 생긴 것 좀 봐. 수직배기 일단 걸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세냐? 오! 잠깐만, 잠깐만. 새끼용? 이게 뭐야? 새끼용을 나한테 준다는 거죠, 이거는, 추가로. 행운이 감소한다. 위타천. 마비를 막아주고. 어, 야, 마비 맞고. 내부 색을 알 수 있으며. 기습 공격 받지 않으며.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수락합니다. 새끼용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취소. 새끼용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 됐고. 저기 뒤로 어떻게 가죠? 닫기. 아, 이렇게? 이제 휴식 한번 하죠? 시체도 먹을 겸. 방어하는 시체가 당신을 눈치채고 습격해왔다. 나 선빵 맞은 거야? 건방진 녀석. 이거 건강 쓸 필요가 없다. 어지간히 센 게 아니면은. 아, 휴식해야죠. 네, 이건 시체가 먹고 싶긴 한데, 휴식 빼기해서. 아! 아, 나 풀피야? 수직배기, 수직배기. 아, 수직, 휴식이 먼저 들어갔나 보다. 그네. 휴식. 아, 휴식, 수직배기. 아. 방금 좀 버리게 해줘. 이제 무신랑 뺐으니까. 그래, 이거 바꿔. 방금 수척 버립니다. 시체냐 이벤트냐. 이벤트가 두 개 있으니까 이벤트로 가죠. 마석 하나. 이거죠? 아, 왜? 보호막 포함한 수치가 지금 나온 거죠. 129가. 아, 이거 수직배기로 베겠습니다. 아, 좋아요. 보호막 포함해서 그냥 보호막 째로 쓸어버려. 굳이 넘겨주고. 너무 좋아. 지금 스킬 너무 좋아. 더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아. 다시 고르기. 아, 됐죠. 무시하면 되죠. 아, 너무 장비 좋은데 지금? 보스한테 가야죠. 너 수직으로 한타야. 아, 그래. 아, 안 맞았어. 아, 응급처치. 아, 차는구나 이렇게. 에. 별로 안 차네요. 아, 근데 진짜 좋다. 3연타 하는 게. 진짜. 아, 왜 못 가는 거야? 잘 갔잖아. 건강. 좋아요. 슬라임이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건 뭐죠? 기록인가요? 기교 됐어. 무시해. 장비는 이제 필요 없고, 돌릴 필요도 없고. 보스를 잡고 싶은데. 아, 야, 세다. 건강. 좋아요. 어. 6연타를. 성스러운 가오. 아, 무시. 보스 잡아야죠. 보스 다음 또 보스네. 검광 먼저 써서 데미지 올려주고요. 강화 됐죠. 수직 빼기. 아, 수직 너무. 네, 4연타 치네. 검광. 수직 빼기. 아, 얘 세다. 아, 잡았죠. 레벨업, 레벨업. 정화의 물약, 다시 고르기. 태클. 높은 명중률로 전신에 힘을 실어 달려든다. 근력 기반이며 기절을 시킬 수 있다. 아이고, 좋아. 데미지는 낮은데 괜찮네요. 방어 막기 버리죠? 이제 방어 필요 없어요. 무시하고, 용의 화염이 있는데 이벤트 갑니다. 부동의 고르곤. 태클로 기절시켜, 일단. 기절이 안 되네, 덩치가 커서. 이거 수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태클 한 번 더. 수직 한 번 더.
감금 섞을 걸. 아, 레벨업. 비밀의 약병을 바꿀. 뭐냐? 그래? 이상한 빛이 나는 샘이 펼칠 수 있다. 물을 마십니다. 위력이 올라갔다. 오. 보급이 던지기 해플? 이런 걸 누가 써? 정확한 공격 뭐야? 아, 명중률 증가 괜찮다. 이거 괜찮다. 지금 나 이제 데미지 너무 세서 검공 필요 없거든요? 버립니다. 어택이 된거지 평타가. 쉽게 말해서 보스는 없고 변화가 있는데 가볼게요. 수직 빼기하고 정확한 공격으로 마무리. 정확하게. 아, 좋아요. 3연타니까? 전설의 암슨 뭐야? 되게 좋은 거 준다. 되게 묶이네. 전공은 필요하고 태클을 버리죠. 태클 버리고 전설의 암습 변화 마물 횃불 전설의 암습 하죠. 얘 기교 기반인데도 세네. 기교 기반이 손재주 같은 거죠. 근데 되게 세네요. 깡들이 높아서 그런지. 아, 좀 대기가 있다. 수직 빼기 하고. 아 너무 세 지금.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네요. 이제 이거 죽으면은 그만하게 될 것 같은데. 직업이 많은데 무덤 스위퍼 남겨는 두고. 아, 이거 할 거예요. 전설의 암습 수직 빼기. 아, 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거 전투 아니면 음식 응급 처치를 못 하는데 약한 대로 가죠. 일단 약한 대로 가서 200, 500이죠. 응급 처치 하고요. 아, 얘 너가 딜이 그렇게 바뀌니? 이건 레벨업을. 그래, 레벨업 좋아. 야영은 뭐야? 아, 됐어. 아, 여기 못 가잖아. 문으로 가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층이 많진 않았는데 가봐야겠네. 일단은 쳐보고 좀 가다가 20레벨까지만 가다가 투명화? 야, 정찰. 오, 야, 보스 킬이네? 숙교도 남니 해피까지 있다. 와, 이걸로 가죠. 수락하죠. 좋은데? 적 없다며. 아, 적이 없네. 진짜 없네. 이벤트 뭐죠? 망작에 돈 받지 않아요. 떠나세요. 시체. 뭐야? 좋잖아. 마물 이제 상관없죠. 고운만 받고 마물 됐고요. 문 이벤트 보자. 아, 감속. 이벤트 보자. 이게 뭐야? 마석. 아, 근데 이거 좀 황당하지 않나요? 마물을 안 만나게 되는 거 하니까 수몰로 가죠. 아, 적의 레벨이 오를 만큼. 아, 이런 거구나. 그럼 뭐야, 적을 안 만나는데. 공격 레벨, 스킬 레벨업? 이게 레벨업이 된 거야? 속임수. 아, 됐네요. 아, 턴을 소모하지 않고 때린다고? 이건 되게 좋다. 전설의 암습을 빼죠. 에, 지금 효율이 안 나오니까 속임수 넣고. 비유 기반이긴 한데 평화. 아, 전류. 아, 쉐더 보스요? 이리로 가자 그럼. 속임수를 먼저 선빵 치고 추가탕 안 들어가네요. 용의 효과로 한 대만 들어가고 수직백으로도 세게 칩니다. 어우야, 혼란. 혼란하면 너도 아프잖아. 일단 정확한 공격 해주고 혼란. 속임수 걸고 수직백이. 아, 왜 네 맘대로 때려. 좋아 좋아. 정확해져. 지금 내 턴이죠. 정확한 공격 한번 해주고 이거는 속임수를 친 다음에 응급처치를 합니다. 아, 되게 좋다. 응급처치 해도 딜 들어가. 아, 대기. 수직으로 제거해줍니다. 아, 레벨업.
다크볼트 뭐야? 신앙 기반인데 다크볼트야? 독날리기 안 써. 너무 세서 지금 적수가 없는데? 갈 수 있네. 8층인데 너무 세서 지금. 아, 시간이 지나면 석화한다고? 아. 휴식으로 가면은 괜찮을라나? 아, 결계로 가자. 결계가 왠지 내 피읍기라고요? 아, 근데 신앙 기반이라 딜이 안 바뀔 거예요. 응급처치 60 회복되는 거 보니까 아, 30 들어갈 것 같은데 맞는데 60 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타를 잡으면 빠르잖아요. 보스 잡죠. 야, 뭐야, 4천이라고? 아, 잠깐만, 지랄마. 4천 아니야. 아, 석화. 일단 속임수 걸고. 저항 오케이. 좋아. 감속, 석화 걸, 속임수 걸고 수직 빼기. 아, 속임수 되게 좋다, 이거. 그냥 서비스로 때리는 거니까. 아, 정확히 때려주고요. 이거 질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이거 체력이 4천이야.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석화가 너무 위험해. 석화가, 아, 석화가 너무 위험해. 주문 해제 때려. 속임수 걸고. 하크박마한테 준 거야? 아야야야, 내가 죽였다는 거야. 타오르는 아라크네에게 살해당했다. 모든 힘이 다했다. 지하에서 방황하고 당신은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고 다음 시즌을 고르기 시작했다. 마을로 가죠. 아, 꽤 오래 갔는데. 마석 25. 아, 전설의 무기 20. 5층 클리어 20. 아, 새로운 모험 해서 한 번만 더 해보죠. 아, 마법사도 있고 사냥꾼도 있는데 사실 저 전사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일단 승려가 있는데 그럼 남캐로 한번 해보셨거든요. 여캐니까 여자야 남자야? 아, 가슴 있네. 여자네요. 여캐는 몰입이 안 돼서 남캐로 하겠습니다. 얘 여자죠? 마법사로. 얘 남캐로 하죠. 목적지는 미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숲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험. 아니야, 이건 먼저. 자극제, 남의 비하, 은혜, 천사의 날개, 별의 가로, 필요 없어. 회복 물약 가져가죠. 몸 개시. 마물 시체 있는데 일단 시체 먼저. 체력이 50밖에 안 돼? 아니야, 근데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다시 고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 말 딜로 눌러야 돼요. 이거 관찰하고 딜로 누르는 게 좋아. 이걸로 전략 짜서. 언젠가 봤던 날개 달린 기사가 마물 시체 둘러싸여 한숨 돌리고 있다. 기구인가? 아, 나 죽었는데 뭔. 발목부터 그냥 상처를 받았다. 마물 룹 이벤트인데 일단 이벤트로 갑니다. 노란색으로 가요. 20짜리인데 아, 보호막 35네. 보호막이 있네. 이거 좀 읽어보죠. 아, 에! 과부함 뭐야? 아, 강화! 보호막 괜찮다, 화염구. 오, 좋은 거 같은데? 이동, 행운! 아, 오, 괜찮네! 오, 재밌네! 보호막 지금 60 붙어있죠? 들어갑니다. 해골이 있는데, 아, 대기하고, 염구 쏘고요. 아, 좋아요. 오, 괜찮네요? 더 세네요? 아, 일시적 전투 개시 시 얻는 보호막을 늘린다. 힘의 장막은 뭐야? 아, 이건 패시브네, 그러면은? 위력 15, 레벨, 턴소마잔. 아, 턴소마 안 하고, 이득이지, 그러면은. 개이득이지. 전투하러 가죠? 턴소마 안 하고 보호막 상승해주고요. 올라간 거야? 10 올라간다 그랬는데? 일단 연구 써. 올라간 건가? 일단은 휴식을 걸자.
후식하고 고온으로 가요. 오막 만들어주고요. 염구 씁니다. 됐어 됐어. 가부화가 쓸모없다. 가부화가 가부화가 할 만큼 내가 이제 여유가 없어서. 아 일단 염구. 염구가 명중률이 굉장히 세다. 예. 예? 아, 이거 마력 그런 게 없고 신학만 있네. 반응형 보고막. 아 이거 아니야. 내성 좋아. 내성 좋아. 아니 신학 이거 이게 다야? 사 올라가니까 그래. 가자. 시체 먹으러 가죠. 별기를 갈까? 근데 연구 한 방이니까 일단 싸움은 무조건 이기네. 이 석화가 너무 아픈데? 보스 흑기사 이건 강화하고 쳐야죠. 그래야지 한 방에 죽죠. 별로 안 다네요. 다음 내성 40% 기교 10에 신앙 22 향기가 뭐야. 아 좋아. 아 적 잡을만 하니까. 아 이것도 바뀌네. 보스 처음 보스라 그런지 많이 주네요. 다시 고르기 됐어. 고대병산 연구로 한방 이벤트 보호막 걸고 연구로 한방. 염구야, 가점구야, 장비 열어. 아, 다크스 원전이야. 아, 염구 한 방. 염구 너무 센데? 좋아요. 마력 있네. 관찰 좋아요. 돌리지 않습니다. 도장은 뭐야? 추격 반사 지속 피해가 무효. 그러던가? 한방인데 뭐 어차피 맘대로 해? 아 마력 높으니까 진짜 세지네? 정찰 마무리 정보가 보이는거죠? 보스로 갈건데 양쪽 다 똑같으면은 노란색 보스가 약하니까 일로 갑니다. 그냥 연구 좋겠지? 그치 강화하니까. 아 보호막 진짜 세다. 보스 갑니다. 베이모스 보호막 생산하고요. 가부화 걸고요. 연구 갑니다. 아 가부화가 턴 소멸 안해? 상처 치료 됐어. 보호막 있으니까 무시합니다. 위기 방어. 좋아. 휴식 22. 아 내성 30. 이게 더 괜찮네요. 내성이 좀 적긴 한데 마물과 미로가 있는데 여자 이게 뭐죠? 일로 가보죠. 여자 이쁨? 왜 이래? 잠깐만요. 방금 뭐죠? 대기하고 일단은 대기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좋아 대기해 대기. 왜 연구 왜 이래? 자 그만해 오마 실드만 잔뜩 걸고 있어. 과부하 걸고 때립니다. 이러지 마. 때려 죽여버려. 200 여자 이게 뭐야? 여자 이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연 손상 이름을 추구 반경에 손상을 두 배로 한다. 번역이 잘못된 거겠죠? 아 이거 아니다. 염구 아 이러지 마. 좋아. 아 레벨업 3% 남았네. 도장이 도망 못 가는 거죠. 반격이랑 염구 크 레벨업. 마성량을 증가한다. 됐어. 신성화살. 야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추가가 됐네. 써보자. 아 데미지가 연구는 아씨 신성 신한 계열만 쓴다. 성기사 아 성직자 거다 사제 거다. 시체 연구 쓰고요.
과부하고 연구. 예스. 보막이 안 찾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무시합니다. 한번 돌리고 그랬나?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좀 물리는데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을로 돌아가 보죠. 아, 이렇게 돼? 마을로 돌아가죠?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죽으면 캐릭터가 삭제되는 게임으로 고전식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예. 점점 물리고 좀 컨텐츠도 없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옛날 게임이 원래 다 그렇잖아요. 컨텐츠를 바라는 게 좀 이상하죠. 옛날 게임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뭔가 사냥하는 맛도 나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 장례식이라고 하고요. 아,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처럼 많이 하지 말고 한 20분 정도 한번 즐길 수 있을 거다 즐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뿅.